A와 B에다가 어머 정말 나 물러야지 그리고 물을 담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선생님은 그냥 뭐 어떻게 차이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A, B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출발! 그릇 A에 들어있는 물의 양의 2분의 1을 그릇 B에 부은 후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부어라, 너는 부어라, 나는 잔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A에 있는 물의 양의 2분의 1이 뭡니까? 그렇죠, 걔를 그릇 B에 붓는 단계를, 제1단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분의 1이 일로 왔어요, 선생님. 그래, 그러니까 2분의 1이 더 집어넣었으니까 기존에 있는 B에다가 뭐가 더 왔다는 거예요? 2분의 1 A가 더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A 그릇은 그냥 A 그대로? 아니잖아요. 마법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두 그릇 A, B에 들어있는 물의 양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얘를 보냈으면 2분의 1 A가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2분의 1 A가 갔으니까 당연히 남는 것은 A 그릇의 현재 스코어 예. 1단계 종료. 그릇 B에 들어있는 물의 양의 3분의 1을 그릇 A에 부었더니 두 그릇 A, B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각각 200, 300이 되었다. 괜찮아요? 해볼까요? 액션 출발.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그릇 B에 있는 물의 양의 3분의 1을 A에 부어요. 그러니까 얘를 너무 어려우면 얘를 뭐 예를 들어 세모라고 생각해요. 세모에 3분의 1을 붓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2분의 1 A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3분의 1 세모, 그죠? 여기가 세모니까 3분의 1 세모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세모가 뭔데? 빠르게 쓸게요. 얘가 그릇 A에 들어가 있는 양입니다. 그럼 B에는 얼마 남았는데? 이 세모가 남았다고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3분의 1이 절로 갔어요, A 그릇에. 따라서 얘가 남는 건 3분의 2 세모죠. 세모입니다. 세모가 뭔데? 2분의 1 A 플러스 B. 이렇게. 그런데 얘의 결과 A 그릇엔 200ml, B 그릇엔 300ml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지막은 행렬로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말미에 여러분도 보시지만 문제로 다시 잠깐 가면 A, B는 STTS 200, 300 이렇게 행렬이 나와야 되고요. 그랬을 때 S와 T 자리의 숫자가 나올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S를 10배 한 후에 T를 더해 그래서 숫자가 뭐야? 오지선다. 딱 다섯 개 중에 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행렬에 패턴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마지막 작업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일로 와서 우리는 이제 시작합니다. 식이 두 개죠. 모른 문자 A, B 두 개입니다. 일단 정리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겁니다. 첫 번째 식 정리해 보세요. 세로로 쓰지 말고 가로로 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6분의 1 A에다가 얘가 2분의 1이니까 뭐예요? 6분의 3? 그러면 6분의 4? A에 의해서 식을 정리하잔 말이야. 6분의 4는 3분의 2 A예요. 나 계산 잘했니? 그 다음 3분의 1 B. 이 결과가 200이다. 1식 나왔고요. 다시 2식을 가면 여기는 뭐야? A를 약분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1 A 괜찮아요? 나 플러스 살리고 3분의 2 B는 그것은 300이다 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런 식을 행렬로 나타나지 많이 했습니다. 즉 숫자는 숫자끼리 그대로 놔둡니다.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A, B 이렇게 문자는 뒤로 밀쳐냈고요. 행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200, 300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잖아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즉 A, B만 남기란 얘기죠. 얘만 남겨줘 좌변에. 그러기 위해서는 작전상 얘의 역행렬을 앞포지션에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단위 행렬로서 사라지니까 결국 남는 건 A, B 이렇게 남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괜찮아요? 네. 앞 행렬의 역행렬 좀 얘기해 주세요. 역행렬이요? 다 까먹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역행렬이 생각나야 됩니다. 즉 일단 AD 마이너스 내가 계산할게요. AD 9분의 4 마이너스 BC 9분의 1 AD 마이너스 BC 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9분의 3 3분의 1이죠. 3분의 1 분의 1이니까 3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위치를 바꾸고 바꿔봤자 그대로 부호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 300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얘가 지금 역행렬을 선생님이 쓰고 계십니다. 괜찮지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3 고마워. 너는 실수배로 각각 샹샹샹샹 샹그리 샹샹샹샹 모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뭐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 역행렬 했고요. 그리고 역시 이건 뭔가 식만 내가 세워지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S가 되고요. 얘는 T잖아요. T, S라고 했으니까. S는 2고요. T는 마이너스 1입니다. 출제자가 요구한 마지막 식의 값은 S의 10배를 하여 플러스 T를 하라는 얘기예요. S는 얼마라고요? 예, 2라고요. T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래서 20 빼기 1, 19. 여러분 시험지 정답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문제. 괜찮죠? 우리가 봤던 문제 유형입니다. 물론 그릇을 이렇게 옮기고 절리고 하는 건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란 대로 스텝을 밟아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 어렵지 않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행렬에 대한 진입판정 올 곳이 오고에 말았어요. 아, 이번 문제는 안 나오나?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진입판정은 역시 16번 문제에 있고요. 여러분 예상컨대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해? 뭐 역행렬의 존재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나올 것인 밥상과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16번 가죠. 자, 2차 정사각 행렬 A, B가 식 두 개 줬어요. B제곱 그리고 B내제곱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니은